재판은 미뤄졌고, 연수경찰서에 제가 고발을 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받기로 아침부터 쭉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일어나는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시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죄양은 뭐 빨갱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야, 여기 지금 광화문 한 거리에서 지나갈 때마다 저 용자가 뭐라고 쓴 거야? 문죄인. 저 멀리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이러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려고.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확대. 아. 북한 간첩 문재인이라고 썼네요. 북한 간첩 문재인. 북한 간첩 문재인.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해야죠. 저 사람은 알지. 이제 적국 하네. 예. 북한 간첩 문재인이라고 썼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이 갑자기 들어오신 분은 지금 어떤 좋은 소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JTBC한테 이겼는데, 그건 뭐냐면요, 너희들 보도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 보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 정정 보도문이라는 거는 대단히 사안이 큰 겁니다. 자기네들이 보도기관이 뭐예요? 보도기관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쓴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쓰는 게 정정 보도문이에요. 반론 보도는 뭐예요? 내 말이 맞는데 한쪽 얘기만 들었다. 그러니까 내 얘기도 좀 해줘라. 이게 반론 보도예요. 반론 보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정 보도는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틀렸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기를 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저기 보도를 하는 것이 정정 보도입니다. 여러분, 정정 보도가 받아들여졌어요. JTBC에 대해서. 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황교안, 7월 17일 날 보도였다고 그래요. 7월 17일. 황교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거,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그것은 미끼를 잘못 물었다. 물었다는 표현을 써요. 물었다. 민경욱의 부정선거는 벌써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난 사항인데, 그거를 모르고 잘못 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누가 펄펄 뛰면서 제기를 해야 하냐면 황교안 후보가 해야죠. 그러나 저는 저대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났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정정보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저기 고발을 한다. 그래서 언론 중재를 먼저 요청한 거예요. 언론 중재를 할 때 정정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유정아 변호사 해가지고 왔다 갔다 뭐 뭐를 달라 뭐 말도 안 되는 게 오고 막 뭐 이래서 보고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문건을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한 거는 첫 번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났다고 잘못 보도를 했다. 1. 2. 지금 이 비교를 했다고 하는 것. 비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날 뭐
누락된 게 없었고 중복된 게 없었으니 뭐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거는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것이었죠.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사전투표용지를 뭐랑 대해본 거냐면 그날 찍은 사진과 4월 15일날 찍은 사진을 대해보려고 했는데 4월 15일날 찍은 사진 미디어 파일을 달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원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원본은 없앴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로 얘기가 되질 않는다. 얘기가 되질 않죠. 아니 증거 능력이 없잖아. 그 원본이 아니니까. 원본이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저기 원본이 없다고 이야기를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효력을 두고 지금 다툼에 들어갔다. 다음에 감정 작업 뭐 이런 거는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쓴 거예요. 제가 썼는데 썼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느니 뭐 못 받아들이겠느니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저 유정아 변호사랑 들어가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하자. 그냥 그 결렬이 되면 저기로 가자. 결렬이 되면 민소송으로 가자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바꿔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 계시는 그 의원들도 중재위원들께서도 보니까 그 저 법관이나 아마 예, 법관 출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아나운서라고 불렀거든요. 기자들은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인 걸 알죠. 앵커와 아나운서가 다르다는 거를 되게 아는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다음에 또 감정과 검증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은 아마 법조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 것 같아요. 거기 중재 부장이라고 써 있는 분. 그런데 논란 끝에 그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문구를 자디잔 뭐 문구에 대한 표현을 놓고 뭐 서로 좀 이렇게 뭐 저 신경전을 벌였지만 네 신경전을 벌인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판결이 났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했다. 보도를 잘못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그 썰전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 이걸 방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거를 방송하도록 그러니까 저기 잘못됐으며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 문구를 확정 지었습니다. 3천만원 이번에 났습니다. 3천만원 왜 안 하냐 이거는 하나의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것을 빨리 확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확정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돈은 우리가 이번에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 중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민사상 형사상 저기를 하지 않겠다. JTBC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원씩 내야 돼요. 하루에 50만 원씩.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50만원씩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도 50만원이야. 그거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방송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야 돼요. JTBC 거기에 올리고 다음에 JTBC가 이 방송을 어디다가 지금 올렸냐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렸잖아요. 다음 네이버에 똑같이 이 기사의 제목이 올라가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란 바탕에 이 자막으로 해서 썰전이 나갈 때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이 낭독을 하지 않더라도 자막으로 15초 동안 이 반론, 이 정정 보도문이 자막으로 방송돼야 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뭘 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냐면은 뭐 대법원에서 벌써 판결이 났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무슨 소리냐? 그 헛소리 판결이 났지 않았는데 났다고 그래가지고 났다고 해서 지금 저기 민경욱이 소송을 걸어서 JTBC가 그거 정정 보도를 냈다. 정정 보도 나오는 거 여러분께 대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대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다음에 우리 황교안 대표도 이거 아까 내가 전화 통화 우연히 됐는데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태경 어떡하냐? 야 하태경, 야 하태경, 너 말한 거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제 언론 중재위원 너 그거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국회의원이 그냥 검색만 하면 되냐? 응? 검색해서 검색한 게 이제 검색할 게 없어졌어. 검색해도 안 돼. 검색하면 안 돼. 검색한 게 틀리니까, 틀린 거니까. 거짓말쟁이. 뭐? 선관위를 불러서 다 알아봤다고? 선관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피고 아니야, 피고. 아, 내가 부정선거라 하는데 그쪽에서, 아, 맞아요. 사실은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3살짜리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지. 응?